누노 향당의 13번입니다. 군 왕이 하사하다 식 음식을 하사하면 필 반드시 정 바로한다 석 자리를 왕이 음식을 하사하면 반드시 자리를 바로하고 선 먼저 상 지 먼저 맛을 본다. 군 사 군사 성 성은 비린 날고기 됩니다. 군사 성 임금이 비린 날고기를 하사하면 필숙 이 반드시 익히고 천지 그것을 천거한다, 바친다, 올린다, 늘어놓는다. 뭐 이런 뜻인데 천자가 그런 뜻인데 사람들이 보통 해석하기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해석하네요. 뭐 저는 또 누군가에게 권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다음에 군 사 생, 임금이 살아있는 것을 하사하면, 필, 축. 이거를 휴기라고도 읽기도 하더라고요. 축지, 반드시 기른다. 식. 모시고 식사를 한다 이건가 봐요. 모시고 밥을 먹는다. 시식어 군 임금과 함께 임금을 모시고 식사를 밥을 먹으면 군 임금이 제를 지낸다. 고시례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군제선 반 임금이 고시례를 하고 먼저 먹는다. 근데 임금보다 먼저 공자가 시식 기미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다음에 질 아프면 아파서 군, 시, 지, 임금이 병문 안으로 오면 동, 수,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,
가. 조. 복. 그 조회에 드는 옷을 누워있는 사람이 입을 수가 없으니까 누운 채로 덮고, 그 다음에 타 드리우다. 타 신. 큰 띠를, 이것도 뭐 정장을 갖춰 입을 때 두르는 큰 띠겠죠. 큰 띠를 드리운다. 군, 명, 소, 임금이 이제 궁전으로 오라고 부르는 명령을 내리면, 불사, 기다리지 않았다. 불사가 탈 것이죠, 가짜는. 가마 뭐 이런 건가요? 수레일까요? 불사가 탈 것을 기다리지 않고 행의 같다.